코로나19 속에 농어촌에서 인생 2막을 꿈꾸는 도시민이 크게 줄었습니다. 도시민들이 귀농과 귀어, 또 귀촌을 포기하게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입니다. 양현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남편과 함께 광주에서 완도 보길도로 귀여한 김희정 씨. 4명의 딸 중 막내가 특히 애틋합니다. 병원이 아닌 하늘 위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월, 갑작스러운 산통에 닥터 헬기를 타고 육지로 이송되던 중 헬기 안에서 출산했던 딸이 17개월. 다시 생각해도 아찔했던 순간입니다. 그냥 길에서 나을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근데 참고 참았어요. 이게 옆에서 힘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죽고 있는데 얘기는 계속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참고 참다가 하늘 위로 이제 올라가니까 좀 더 마음이 좀 놓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낳게 된 거예요. 공기 좋고 인심 좋고 일터도 있는 섬 생활이지만 자녀들이 아플 때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대신 의원과 보건소에 기대야 하고 육지 병원 진료는 하루가 꼬박 소요됩니다. 이제 아이들을 미래를 생각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 많아서 이제 도시로 가야 되나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어요. 도시민이 농촌 하면 떠올리는 부정적인 모습 첫 번째는 미흡한 보건의료가 꼽힙니다. 도시민들이 귀농 귀촌을 포기하는 첫 번째 이유 역시 의료 환경의 불편함이었습니다. 2019년까지 낮은 소득, 농업에 대한 두려움이 귀농 귀촌의 걸림돌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속에 의료 환경이 최대 걸림돌이 됐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똑같이 세금 냈고 똑같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의료 혜택을 한번 봐보자 이거예요. 대한민국 평균이 훨씬 못 미치는 의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냥 그대로 둘 거냐. 수도권에서는 인구 과밀의 해법으로 그리고 소멸을 걱정하는 농어촌에서는 인구 유입의 열쇠로 꼽히고 있는 귀농 귀촌 귀여. 열악한 보건의료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백약이 무효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6년 도시민 70%가 은퇴 후 귀농 귀촌을 꿈꿨지만 지난해에는 4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